척터마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매력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들을 이렇게 이제 원래 얘가 흙을 털어서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너무 건조한 것 같아서 물을 다 줬어요, 제가. 그래서 색감만 보세요. 입장도 환엽이라서 아주 이 끈 라인 쪽으로도 얼마나 멋진 색감을 올려주는지 지금 얘가 지금 그냥 이 빈 화분에 올려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색감도 이 적토마를 이제 제가 대충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뾰족이 올리고 있어요, 얘가. 세상에. 예, 얘도 전부 이렇게 이렇게 화분 위에 올려뒀다가 이제 이렇게 뒀다가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은 이제 산 동네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아우, 사실은 눈에서 멀어지면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옆에 두고 관리를 하면은 건강하죠, 여러분. 얘는 레니쉬라는 애인데, 창 종류는 색감이나 뭐 라인이나 뭐 손톱이나 이런 특징적인 것이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그래요. 좋은 점은 추위에 강하다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일교차가 나면은 얘네들이 색감이 아주 영롱하게 나온다는 거. 마리아 백금, 얘도 자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얘가 원래 분지를 했던 마리아 백금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얼굴인데 모주 같아요. 모주인데 자구가 이렇게 두 개, 세 개 여기 이렇게 분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마리아 백금 멋지다, 얘도. 아, 얘는 지난번에 제가 그 다육이 옥상에서 킵장 하시는 분 집에서 선물 받은 애인데, 얘가 마리아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얘가 호주 핑크를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얘도 까라솔도 여기다 이렇게 심어 뒀는데 되게 물고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록 물을 주고 약도 치고 이랬더니 새록새록 지금 생기가 돋고 있어요. 저도 뭐 까라솔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려가지고 많이 보냈어요. 산동네에 데려다 놨다가 얼려서 많이 보냈죠, 저는. 엘히어로. 얘는 라조야. 얘는 라우톡. 백고동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저희 집은 바닷가가 가까워서. 그리고 기간티아. 얘는 제가 지난번에 물을 좀 한번 줬어요. 기간티아가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잎을 살짝 오므리는데 이제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또 잠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겨울잠을 살 오므리고 이 중앙에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런 아이는 또 처음 봤네요. 너무 귀엽다 얘. 마치 그 꽃송이 부캐를 연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제가 물 주고 난 후의 모습이에요. 물을 좀 줬어요. 제가 너무 이제 물고파 하더라고요. 얘가 이름이 샤르보니. 예. 아이고 아직도 이게 물이 지금 물 반응을 안 하고 있네요. 너무 그냥 물고파 하길래 물을 흠뻑 줬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얘도 물을 좀 줘야 되나? 아직도 날씨가 추우니까 아직도 얘네들이 뿔이 활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얘도 물을 좀 지난번에 내가 물을 준 것 같은데 핑크 빛인데 얘는 겨울 오기 전에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다져 졌어요. 얘네들이 거의 다 이제 거리대 이쪽 안에 걸어놓은 거리대에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다 옮겨놨는데 얘는 골든 글로우가 이 화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송이를 크게 만들고 여기 이쪽으로 막 그 실뿌리를 내길래 실뿌리는 또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얘도 이제 얘는 이름이 데렌 올리버. 뭐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얘가 뭐 데렌 올리버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늘 제가 자랑했던 멋지죠 얘. 캐시미어 가지 떨어져 나왔던 녀석인데 아주 그냥 멋지게 자랐어요. 여기 마디바. 마디바가 삼두 근생인데 이제 자리를 잡아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안 움직여요. 요 위쪽으로 또 이렇게 제가 올려놨죠. 창문에다가 걸어놨더니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얘네들은 잎이 얇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두고 이렇게 했어요. 얘는 레드탑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레드탑 흑법사 요요 뭐 이렇게 얘는 크롬 하츠인가 뭐 걔일 거야. 크롬 하츠 젤리인가 뭐 걔 맞아. 크롬 하츠 젤리. 얘는 백장님과 얘가 스노우 엘리안. 스노우 엘리안. 그리고 이쪽에는 얘는 뭐였더라 이름이. 얘는 피델레오. 얘 이름표가 어디 갔나. 얘가 파드마 HY. 파드마 HY. HY는 교배종이죠. 그리고 얘는 뭘까요? 란사스. 얘도 아주 매력적인 란사스예요. 멋있죠, 얘도.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이름이 또 뭐였더라? 얘네들은 작년에 저쪽 중간방 창틀 쪽에 뒀죠. 얘가 백장이네. 얘네들이 달궈져야 이물이 나는데. 멀로는 뭐 그냥
그냥 이런 상태를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콧등을 찍어 놓은 듯한 모습. 아, 귀엽다. 색감이 아주 예쁘죠. 이게 얘가 라조야 철화일 거야, 아마. 이름 봐봐. 라조야 철화. 라조야 철화인데, 얘는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요 윗단에서 밑에 단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물을 좀 줬는데, 얘는 색감이 아주 진하게 다져졌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물도 다 빠지고, 요거는 레티지아, 요는 미니벨. 아, 얘는 패러독스 그 옆에 달린 애를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어요. 얘는 뭐였더라? 얘 이꽃인데. 아, 저쪽에. 잠깐만요. 얘는, 얘는, 복숭아 미인금, 이게 무지거든요. 복숭아 미인금 무지인데, 요쪽 구석탱이에다가 겨울을 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올금은요, 가버리고요. 이제, 이렇게, 복륜금식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아마 제가 이름을 안 적어 놨는데, 이꼬지인 것 같아요. 복숭아 미인금 이꼬지를 제가 여기다가 아마 담아뒀어요. 그리고, 잠깐만. 얘도, 아이고, 얘도 이제 자리를 잡은 건 같네요. 타이닝 버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제 자구도 두 개나 있고, 근데 이제, 창틀에 있을 때는 아주 새빨간 모습을 보여주다가, 요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색감이 이제 다 빠져버렸죠. 네. 얘 이름을, 스파트 필름. 지난번에 제가 미래에 갔을 때 할인 코너에 가가지고 있길래 제가 열 포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식을 해줬어요. 얘네들은 좀 물에다 꽂아둬도 아주 잘 사는 녀석인데, 이렇게 합식해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요 화분을 사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뒀습니다, 여러분. 멋지죠, 나름. 얘가 이제 뿌리가 새로 돋고 이러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뭐. 요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자리를 잡아서 뒀습니다. 이 화분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크기는 좀 큰데, 이것도 수입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2만원 줬어요. 얘도 2만원, 얘도 2만원. 동네 꽃가게에서 이제 샀는데, 얘도 이제, 꽃도 이제, 뭐 꽃은 아직 뭐 그렇게 이제 햇볕이 없으니까, 그래도 꽃은 여전히 꽃은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저 밑에도 올리고 있죠, 여러분. 제가 좀 당겨 볼게요. 이렇게 꽃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내에 있는데도 이제 항상 이렇게 빨간 꽃을 피고 지고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근데 얘가, 햇볕에 두면 안 돼요. 얘는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아주 짱이죠, 얘가. 안시리움. 그렇구요.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창틀에다가 다 내보내줬죠, 이제. 얘는 트럼소, 루비도나, 핑크 스텔라, 얘는, 러우 군생이죠, 얘는. 이렇게 이제 올려뒀어요. 얘는 이제 분갈이 해줬더니, 얘가 뭐 이름이 하늘, 이름표가 어디 갔지? 하늘 뭐였더라? 아, 스카이. 여러분, 이름이 스카이 로즈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흙을 털었더니 몸살을 지금 많이 하는데, 아, 얘가 살아날까요? 너무 으리으리한 아이를 사들고 왔더니, 얘가 몸값이 있던 아이였는데, 아유.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얘는 이제 멘도사가 지난 여름에 이제 엄청 몸살을 하고 새로 올린 거예요, 이 입장들이. 얘는 크라바타, 얘는 올펜, 소인제금, 이렇게 이쪽으로 자리를. 스윗 로즈, 예쁘죠? 스윗 로즈. 이게 화이트 팜, 얘는 화이트 팜. 멋있죠? 쌍두예요. 이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줬는데, 물은 다 줬어요. 아, 얘 물고픈 것 같다. 물을 좀 줬어. 이게 좀 기울어졌나? 예, 로게르시는 진짜 잘 자라요. 러블리 로즈. 슈퍼노바. 얘는 이름이, 뭐, 그래요. 이름 말고. 도테랑. 도테랑도 몸살을 엄청 하네요, 지금. 그렇게 짱짱했던 아이인데, 뿌리 정리해고 했더니, 멕시칸 스노우볼. 이게, 춥다고 안에 다 들여놨더니 지금 우짜라가지고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지금. 예.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서 이제 애기들은 모두 죄다 이제 다 이제 청틀에다가 라즈베리 아이스 청틀에다 다 이제 내보내줬죠. 얘는 샤프테. 얘도 이제 창틀에 뒀더니 좀 예뻐지네요, 색감이. 푸시케는 이쪽 창틀 구석에다 이렇게 놔뒀더니 여기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색감을 아주 이쁘게 올리고 있어요. 푸시케 이름. 얘는 레드벨벳. 이쪽에도 아무래도 바닐라비스, 그 다음에 르누아르, 그 뭐였더라,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네. 에스메랄다가 이제 이렇게 아직 이렇게 얘만 지금 온전하게 있는데 까탈스러워요. 얘들이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 자리 잡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육이들은. 근데 이제 뿌리가 잘 내리고 이러면은 아주 얘네들이 폭풍 성장을 또 하죠. 얘는 글로서핑. 얘도 지금
여기 처음에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뒀는데, 아유, 이제 뿌리를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뿌리를 조금 내린 것 같네. 이쪽에는 이제 쪼꼬미 같은 건데, 블루서핑 같은 건데, 얘들은 엄청 작아요. 여기다 이렇게, 예. 아직 뿌리 활착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물을 좀 줬는데 이제 조금 만져보니까 딱딱한 거 보니까 물 반응을 했네요, 얘들이. 식재를 한 다음에 한동안 제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물고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줬더니 물 반응을 좀 하는 거 보니까 얘들이 이제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햇볕을 좋아하는 아이라서요. 아마 이제 봄 되고 이러면은 산동에 데려다 놓으면은 아주 예쁜 빨간 색감을 아주 멋지게 올리는 그런 녀석 있죠. 얘는 이제 얘하고 같이 온 아이인데 이제 얘도 야곱세이금도 이제 물을 주긴 했는데 이제 얘가 뿌리가 아주 굵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야곱세이금은 이렇게 잎들이 특이합니다, 얘네들은. 여기는 시래기죠. 여기가 시래기 있는 데인데, 얘네들은 둘째가 있어요, 말이죠, 아파트. 그래서 이 시래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뒀어요. 뭐 이런 것도 막 갖다 놓고. 요즘 아파트는 진짜 쓸모가 없어요. 베란다가 없으니 원.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자리를 이렇게 잡아줬어요. 예. 이 패러독스 아까 그 쪼꼬미를 얘한테서 뗀 거죠. 얘들 물을 좀 줬는데 여기 문을 좀 활짝 열어놨어요. 날씨가 영상 기온을 어제는 좀 비바람이 많이 쳐서 그런가 지금은 조금 기온이 영상 기온이 떨어졌는데 보통 뭐 한 7, 8도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즘은 봄 기운이 많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예. 이렇게 해서요, 이제 우리 다육이들 또 살펴봤고요. 스프레드 마리아. 예, 마리아인가? 얘가 스프레드 마리아였어, 이름이? 얘는 스프레드 마리아인데요. 이렇게 아주 손톱이 아주 정말 매력적인 그런 녀석이에요. 얘는 블루 드래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다육이들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코앞에 다와서 많이 바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 또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다육이들 한번 올려봤고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아, 예쁘다. 레드턴.
얘는 엘리어로 공생인데 여기 두니까 너무 바람이 센 것 같아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두기도 했었어요. 아유, 여러분, 이제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예뻐, 예뻐.